안녕하세요. 간병인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3년 갱신하고 20년 갱신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뭔가 요, 말 그대로 3년마다 갱신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느냐.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이 없지만 20년 이후에는 훅 올라가느냐. 그 차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20년 갱신이 낫지 않을까? 3년 갱신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론 보험료는 3년 갱신 더 저렴할 거예요. 20년 갱신보다는. 왜냐면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지만, 3년 갱신은 3년마다 갱신되다 보니까 초반에 싸지만, 나중에 쭉쭉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3년마다 올라가면 3, 6, 18, 20년 갱신보다 여섯 번이 인상이 되겠네요. 근데 갱신될 때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지금 많이 했다. 아니면은, 뭐 중대재해 걸려도 자동 갱신돼요.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갱신이 된다. 그리고 한 명이 보험 청구 많이 했다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거 아니고요.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많이 받고 아니면 보험료를 뭐덜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험료가 내려간 적은 없어요. 거의 조금씩 인상이 됐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년 갱신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